한국 구세군이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. 이번 전시엔 서예와 도예, 공예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습니다. 전시된 작품들은 20여 명의 노숙인들이 노경실 동화작가와 함께 미술 수업을 하며 작업한 작품입니다. 약 7개월간 진행된 미술 수업에서 노숙인들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신앙 간증을 그림 에세이로 풀어냈습니다. 노숙인들의 그림 에세이는 책으로 엮어 함께 출간됐습니다. 노숙인들은 이번 미술 수업이 미움과 증오와 같은 감정들을 털어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. 구세군 서대문 사랑방 최성관 팀장은 미술 수업은 노숙인들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됐다며 건강한 자화를 이뤄 당당히 세상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전시는 오는 3일까지 서울 시민청에서 진행됩니다.